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는 임플란트 오버렌트를 조금 더 이렇게 막 간결하게 하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볼이나 로케이터가 제일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스트레스 프리 뭐 임플란트 바라는 것도 나오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슬림 라인에 이용될 수 있는 미니 다이메타 임플란트, 이런 것들이 3M에서 나온 거가 있고 덴팀에서 나온 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악에도 우리가 넌 스프린트 임플란트를 사용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제가 미니 다이아메타 임플란트, 이게 최근에 와서 연세 많은 환자분들이 틀니를 쓰시는데 유지가 더 좋은 그런 걸 원하는데, 뼈의 그런 두께가 얇은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임플란트가 미니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임플란트는 실제로 나온 지는 한 10년 넘었습니다. 3M에서 처음 나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3M 거는 잘 통용이 되지 않고 덴티움의 미니 임플란트가 지금 많이 사용됩니다. 미니 임플란트는 하악 전치부에 싱글 임플란트를 심어서 크라운을 하는데도 쓰이고, 또 이렇게 이렇게 미니 임플란트를 하악에 4개 심어가지고 오버덴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플랩리스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 랭스 다이아메타, 이거는 가능하면 저 개인적으로 최소한 12mm짜리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이펙스에서 그런 베이살본에 닿으면 닿을수록 더 임플란트 스테빌리티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알베올라 본이 좁을 때에도 우리가 미니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런 전신질환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그런 서저리에 대한 공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인 경우에 미니 임플란트가 상당히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니 임플란트는 비교적 우리가 기존의 임플란트에 비해서 뭐 조금 뭐 하프 정도의 그런 차지를 해서 조금 경제적으로 환자가 부담이 좀 더 적게 느낄 수도 있겠죠. 예. 이렇게 해서 미니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좋은 그런 유지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네로 리치에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대개 미니 임플란트인 경우에는 임플란트 두 개, 정상적인 두 개 심어서 하는 거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여러 선생님들이 그런 차지를 하셔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니 임플란트에 대한 거는 저희가 3M 거하고 덴티움 거를 한 5년 동안 심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뭐 옛날에는 템포라레에도 썼는데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4개의 임플란트를 심는데, 특히 미니 임플란트는 원바디이기 때문에 굉장히 패러럴하게 잘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했던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심어지고 아주 지금도 한 10년 됐는데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덴티움에서 우리가 2013년, 2016년 보건복지부 그런 과제로 해서 지금 저희가 또 이걸 계속 했던 환자들을 유지 관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환자의 만족도 이런 거 다 좋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두 개를 심어서 스탠다드 두 개를 심은 거나 미니 임플란트 네 개 심은 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니 임플란트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죠. 저는 일반적으로 틀니를 먼저 이렇게 다 만듭니다. 다 만들어서 정확한 치아의 포지션 이런 거 졸레이션 다 해가지고 틀니를 먼저 만들고, 틀니가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틀니를 복제한 걸 가지고 서지 가이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확한 포지션에 맞도록 그 임플란트를 심어주는 거죠. 이 케이스가 보건복지부 과제에 우리가 채택이 돼가지고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네 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우리가 페이리어 테스트를 했고 다 양호한 그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이 환자는 저 경기도 양평에서 다니는 환자인데 계속 1년에 한두 번씩
팔로업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틀니가 있기 때문에 미니 임플란트를 신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우리가 덴처를 릴리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런 스톤바이트 같은 거 가지고 이 임플란트의 포지션을 체크한 다음에 라운드 바 가지고 북 뚫어주는데 조금 더 크게 뚫어주세요. 이렇게 그 볼 헤드보다. 그리고 한 2mm 정도 더 깊게 뚫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틀니를 그냥 꼈을 때는 괜찮은데 음식을 먹으면 틀니가 싱킹되기 때문에 2mm 정도 더 깊게 뚫어진 다음에 우리가 코어소프트 휘체커 같은 거 가지고 충분하게 스페이스가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코어소프트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환자는 수술한 당일날 벌써 임플란트 오버덴처가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조금 더 많이 뚫으세요. 확실하게. 왜 그러냐면 음식을 씹으면 덴처가 싱킹되기 때문에 거기 지금 미니 임플란트 저 이렇게 거기에 닿으면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되는 동안에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게 충분하게 해서 코어소프트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완전하게 이제 한 두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다 괜찮게 되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휘메일 파트를 구강 내에서 우리가 붙여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굳히는 방법은 똑같죠. 이걸 끼고서 여기 저 언더커프를 살짝 브로아웃 해주고 그 다음에 다이렉트 레진을 여기다 먼저 발라주고 그 다음에 요 그 홀 부위에다가 넣어준 다음에 크로스트 마우스 테크닉으로 하고 완전히 세팅된 다음에 이 부분을 깨끗하게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합 조정을 한번 꼭 하시라고 그랬죠. 교합 조정을 한번 꼭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케이스 했던 거 거의 하악에 뼈가 없죠. 다 흡수돼가지고 그런 경우에 여기도 보면 멘탈 포라멘이 다 이 알베올라 리치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뼈가 흡수가 돼서 그래서 어금니 쪽에는 거의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고 이 앞에 부위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적으로는 다 흡수가 되고 베이살 본만 남아있는 케이스입니다. 예, 이렇게 틀니를 저희가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이 부분 코어소프트 가지고 릴리프 해주고 껴준 겁니다. 코어소프트만 해도 이 환자분은 뭐 덴처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기능을 한 두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 지난 다음에 오스테오인테리지 된 걸 확인한 뒤에 여기다가 휘메일 스페이서를 넣고서 이렇게 확인하고 저 덴처가 안 닿는 거. 그 다음에 이 케이스는 본을 떠서 기공실에 보냈던 케이스입니다. 본을 떠서 나머지 부위는 다 없애라고 그랬죠. 그리고 레바논을 꽂아가지고 기공소에 보내면 그 다음날 이렇게 덴처가 깔끔하게 돼서 오죠. 환자는 뭐 하루 정도만 좀 참으시라고 하고 기공소에 보내면 우리가 다이렉트로 구강 내에서 한 것보다는 훨씬 더 여기가 깔끔하게 레진하고 덴처 레진하고 휘메일 파트가 결합이 되기 때문에 레인트란스 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덴처가 왔을 때는 랩 아날로그를 가지고 요 휘메일 파트에 러버링이 제대로 껴졌는지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합 체크를 하시고. 네, 이러면 뭐 상당히 오랜 기간 잘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악의 임플란트의 오버덴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악의 오버덴처는 스웨덴 그룹이 많은 논문을 냈는데 픽스드보다 오버덴처가 훨씬 나쁜 거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골질이 굉장히 양이 적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에 오버덴처를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스웨덴 그룹이. 그래서 그 차이가 이렇게 굉장히 컸던 거지 실제로 임플란트 오버덴처도 잘해주면 뭐 한 5% 정도는 차이 픽스드보다는 떨어지겠지만 이것도 상당히 좋은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보철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오버덴처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상악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4개냐 6개냐를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6개 하면 최근에 와서는 픽스드 브릿지를 하지 이렇게 오버덴처를 안 하죠. 상악에는 일반적으로 4개를 해서 하는 오버덴처가 일반적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보였듯이 이렇게 4개를 심고서 오버덴처를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복잡한 밀드바라든지 스파크 에러전 바에 의해서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컴플리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심플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3개를 심고 이렇게 바 오버덴처를 하는 거고 3개를 심고서 이렇게 스터스로 하는 경우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연구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 4개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와서는 뭐 저 뉴질랜드에 그런 그룹이 이렇게 뭐 질코니아 임플란트 혹은 이렇게 메탈로 돼 있는 그런 볼 어태치먼트 이런 걸 비교까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걸 임상에 응용할 단계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것도 보건복지부의 그런 지원을 받아가지고 약 3년 동안 상악의 오버덴처를 이렇게 바 타입으로 하느냐 아니면 프리스탠딩으로 하느냐 이걸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케이스는 위에는 바 타입으로 하고 하악은 이렇게 임플란트 두 개를 심어가지고 파샬 덴처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네. 이것도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3D 프린팅에 의해서 프레임워크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성행되고 있죠. 예, 하악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3D 프린팅으로 프레임워크를 만듭니다. 네,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상악은 오버덴처, 하악은 임플란트 어시스티드 RPD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프리스탠딩으로 하고 상악을 프리스탠딩으로 하고 하악을 이런 식으로 RPD로 하는 경우 예 이런 식으로 근데 상악의 프리스탠딩은 아직까지는 뼈가 좀 충분히 있는 경우에 활용하는 걸 제가 추천하고요. 가능하면 상악의 프리스탠딩으로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약간 파라탈로 치우쳐서 심어주고 가능하면 임플란트의 그런 패럴리즘을 맞춰서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이너스의 로어보드 아니면 필리펌 아파처까지 이렇게 심어서 최소한 13mm 정도의 그런 임플란트를 심어서 프리스탠딩으로 해줘야지만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얇은 거 그 다음에 짧은 거 그런 걸 상하게 심어놓고 스프린팅 하지 않고 프리스탠딩을 해주는 거는 그런 임플란트의 롱런 석세스빌리티를 얻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프리스탠딩을 할 때는 긴 거 그리고 바이코티칼 인게이지 되게 사이너스 로어보더나 네이잘 캐비티의 로어보더에 딱딱 닿도록 심어주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악의 오버덴처는 되게 4개 정도를 지금 하는 걸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하악은 2개 정도 심는 걸 우리가 일반적이라 하죠. 제가 고려대학교에 있는 이정렬 교수와 같이 틀니에 대한 그런 책, 정말 실전에 꼭 필요한 핵심 원리와 실전 노하우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임플란트 오버덴처에 관한 저희 케이스를 전적으로 100% 다 저희 케이스를 보여주는 걸로 해서 책을 발간했습니다. 2017년도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플란트 틀니는 틀니에 대한 그런 개념을 충분히 잘 가지신 분들이 적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자의 입장에서 롱텀, 장기적인 성공을 하도록 쉽고 편하게 메인티넌스가 그런 디자인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부분 틀니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응용하는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틀니도 이렇게 디지털 프리핸드인 경우에 조금 환자들이 조금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관한 것도 실제로 임플란트 어시스트 RPD라는 그런 그걸 저희 임상 경험을 토대로 해서 책을 대한 나라에서 또 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갖다가 부분무치약 환자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부분무치약인 경우에는 또 의료보험에서도 두 개까지 커버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응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바트먼트 크라운으로 쓰느냐 아니면 유지장투로 쓰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아바트먼트 크라운으로 쓰는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이렇게 캐나인이 빠진 경우 참 어렵죠. 그런 경우에 두 개를 스프린트 해가지고 RPD를 만들어주면 굉장히 훌륭한 RPD가 될 수 있겠죠.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치아가 하나밖에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 이렇게 묶어줌으로 인해서 좋은 그런 RPD 케이스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연치아들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지대치 두 개씩 해가지고 상당히 안정된 그런 상악된처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악에서도 마찬가지로 한쪽이 좀 약한 경우에 이렇게 보강해가지고 우리가 RPD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요 케이스도 마찬가지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머지 잔존 치아들이 굉장히 부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어가지고 스프린팅을 해서 요 전체 스프린팅에서 지대치를 보강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 C크레스프 같은 걸 써서 아이바는 실제로 그렇게 기능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C크레스프를 써서 해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 어시스트드 RPD 한쪽이 치아가 없을 때 한쪽에다가 두 개를 심어서 지대치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프리핸드 케이스에 이 두 개를 심어서 이 덴처를 얹혀주면 이게 프렌지의 운동을 우리가 예방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임플란트 서바이벌 레이트를 한 10년 동안 연구해 봤더니 일반적인 임플란트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요거는 대개 6 내지 8mm 짧은 임플란트를 심었을 경우에도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나 볼 어태치먼트를 쓸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마그네틱 어태치먼트가 조금 더 그런 측방압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외국의 저널에서 이렇게 처음 이런 거를 페인이라는 그룹에서 이렇게 주창을 해서 이렇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뒷부분에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달아줘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볼 어태치먼트를 달아주는 거죠. 요런 또 다른 환자의 그런 만족도나 그 덴처의 무브먼트를 체크해 봤을 때 굉장히 그런 개선이 많이 된 그런 타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타입도 우리가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이용해서 쓸 수 있고 이런 데에다가도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건 상악의 프리핸드를 아니 프리스탠딩으로 하고 하악을 이런 식으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이 경우에 이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를 갖다 지대치로 만들어서 크라운을 만들어서 RPD로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이 경우는 이제 완전히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혹은 볼 어태치먼트를 해가지고 해준 케이스죠. 이렇게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로 예,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는 대체적으로 그냥 구강 내에서 우리가 다이렉트 메소드로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여줄 때 쪽 마그네트가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휘체크로 그리고 나서 다이렉트 레진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붙일 때에는 마그네트는 좀 움직이는 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살짝 붙여주세요. 미리 다이렉트 레진으로 아니면 딴 걸로 살짝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줘야 움직임이 없습니다. 예, 마그네틱 키퍼.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스타일로도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콤비네이션으로 사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선생님들에게 임플란트가 틀리에 쓰이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하악에 두 개를 심는 거, 미니 임플란트를 심는 거, 미니 다이아메타 임파 사악에 쓰는 거, 또 부분 무치하게 쓰는 거를 여러 선생님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그런 강의가 여러 선생님들이 프랙티스에서 많이 활용해서 환자들에게 조금 더 좋은 그런 기능과 만족감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